사뿐사뿐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창문 근처로 향하는 녀석. 아휴, 어찌나 신중한지 주변을 살피며 망설이다가 드디어 들어가려는 그 순간, 어? 아, 이런 바람소리에 놀라 돌아서고 마는데, 아유, 지켜보는 가족들 속은 바싹 타들어가고. 하지만 열빙어 냄새는 못 참겠는지 이내 창틀에서 내용이 조금 망설이는가 싶더니 마침내 용기를 내 다락방으로 들어왔다. 한번 들어왔던 다락방이지만 아무래도 포획틀은 처음인지라 먹이가 있는데도 선뜻 들어가질 못하고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포획틀 근처를 탐색하는 내용이. 아, 녀석 진짜 경계심이 보통이 아니네. 아, 결국 작은 포획틀은 그대로 패스다 패스. 아유. 어, 그래 그래. 곧장 옆에 있는 큰 포획틀로 향하는데 애옹이가 한 걸음 뗄 때마다 조마조마 제발 들어가 주길 가족들은 두 손 모아 간절히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 통한 걸까? 그렇지. 녀석이 한 발 한 발 포획틀 안으로 들어서고 됐어. 지금이 됐어. 닫아. 이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자, 이제 서둘러 애옹이한테 향하는 가족들. 애옹아.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제가 처음에 봤어요. 우리 안고 처음 왔을 때만 했는데. 아, 진짜? 네. 아이고,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을 애옹이에겐 미안하지만 몇 개월 동안 애태운 애옹이가 드디어 잡혔으니 아유, 부부는 감회가 남다른 모양.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부부가 바라던 대로 무사히 구조가 된 애옹이.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바깥 생활을 해온 걸로 추정되는 만큼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병원을 찾아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낯선 장소, 낯선 사람의 손길이라 그런지 아이고, 잔뜩 긴장한 채 나를 세우는 녀석. 이들은 진료가 불가능한 만큼 어쩔 수 없이 진정제를 투여한 뒤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검진을 해보기로 했는데 치아부터 시작해 꼼꼼히 몸 곳곳을 살피는 수의사. 애옹이 괜찮을까? 어디 아픈 점 없을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외관상에는 큰 특이점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외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진행됐는데 일단 나이는 일단 뭐 구강 구조라든지 아니면 애기 형태 등을 외관을 살펴봤을 때는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것 정도 판단됩니다. 대체적으로는 건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부의 관심과 사랑 덕에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는 내용이. 그런데 범백혈구 감퇴증, 그다음에 칼리시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칼리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노출 빈도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바이러스 중 하나인 칼리시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행히 약만 잘 챙겨 먹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열흘 동안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안고랑은 분리가 되어서 각방 생활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전염성 질환인 만큼 안고와의 분리가 결정됐다.